왼손으로 그 왼다리를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어깨를 돌려요. 자, 내쉴 때 복부하지 넣어지게. 좋습니다. 그래요. 날 즐거워요. 하나, 둘, 네, 안녕하세요. 2019 미스 코리아 미에 당선된 신유나입니다. 사실 당선과 동시에 가장 탐이 나던 자리가 바로 이 아메리카 요가의 전속 모델 자리였는데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모델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원래도 운동을 좋아하고 또 요가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모든 여성분들이 요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심적인 측면은 제가 굉장히 성격이 조금 급하고 텐션이 항상 올라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되게 좀 급하고 빠르고 좀 잘 덜렁대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요가를 함으로써 호흡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좀 차분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가를 할 때랑 안 할 때랑 조금 이제 그런 마음 상태가 다른 것 같고 요가를 함으로써 조금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는 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. 이제 몸의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몸이 좀 단단하고 근육질인 편인데 조금 더 길어지고 라인이 좀 더 예뻐지는 여성스러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운동이 그래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운동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요가도 수양의 측면에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살면서 타인과 비교하고 자존심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제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 두 가지가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저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미스 코리아로서 주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참여를 해서 미스 코리아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고요. 또 더불어서 이제 아메리카 요가 모델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도 벌써 이제 홍보대사로서 등록을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홍보대사가 된 만큼 1년 동안 요가를 더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요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싶고요. 올 하반기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첫 번째 자세는 나무 자세입니다. 두 번째 자세는 팔 자세입니다. 세 번째 자세는 독수리 자세입니다.